1분 듣기 성공하자. 1분 듣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언어 교환 블로그 글을 89회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적은 일단 베트남 한달 살기를 위한 언어 학습. 베트남 45일간 무비자이기 때문에 한달 살기에 도전을 할 만합니다. 일단은 언어 교환 과정에서 시작과 함께 서로 1분 말하기와 3분 대화하기를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는데 뭐 1분 말하기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 3분 말하기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3분. 고압 5분을 약간 언어 교환을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어 교환을 하다 보면은, 글쎄요, 1분 말하고 1분 들어야 되고, 3분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듣기가 되고 표현하기 해야 되고, 처음 이걸 시도하면, 약간 좀, 좌절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게 된다면 굳이 언어 교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능력을 1분 말하기, 한 것을 듣는 것, 3분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최소 미니멈 60%는 돼야 아마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해야 한다. 발음, 그 다음에 말하는 톤, 그 다음에 볼륨 크기, 여러 가지 내용을 심플하게 전달하기 등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는 듣는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이 듣기 좋게 상대방도 듣기 좋게 말해야 되는 이두 가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1분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 언어 교환 과정에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3분 대화 역시 마찬가지. 말하는 사람이 애떡같이 얘기하면 듣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진짜 아나운서 수준은 아니어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하기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인지력,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애떡같이 말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분 듣기를 성공을 할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1분 동안 말을 한다. 어떤 내용, 내가 잘 아는 내용을 1분 동안 주저리주저리 막 설명을 한다. 말을 한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150에서 200단어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말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보편적이지,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나의 상식과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열흘을 내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150에서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는 개그맨들이 막 엄청 말빨리 하는 김성범인가 그 하는 사람처럼 말을 빨리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듣기 좋게 말한다 그러면 최소 그래도 100단어 이상은 말하게. 한 문장에 10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이상의 문장을 말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200단어 정도 하면은 뭐 20개의 문장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어 교환을 해 가면서 한 100회 정도 분량을 다른 주제로 말을 한다.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만 단어가 나오는 거고, 전체를 모아보면 1000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중복률을 50%만 계산을 해도 2분의 1로 줄어들면은 5천 단어와 500개의 문장을 내가 어쨌든 듣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가 벌써 1차적으로 나온 거예요. 1차적으로 단어만이 알고 문장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그 문장의 올바른 순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도 뭐 문장을 표현할 정도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를 나는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데 이 속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단어, 문장, 속도. 1분 듣기 성공하는데. 자,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1분 듣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쉽게 말하면, 문장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1분 내내 들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캐칭 능력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동사가 뭐고 뭐그 목적어가 뭔지 정도는 구분할 정도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두 하나. 연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하는 속도와 연음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말하는 속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어조차도 이게 연음은 아니지만 붙어버려요, 이게. 말하는 속도, 이러면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어를 들었을 때 말하는 속도를 이렇게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도 이렇게 들었다고 쳐요. 말 속도. 그럼 그게 뭐야, 말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속도, 이러면. 그거는 어떤 언어도 비슷한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봐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따라잡고 그 속도에서 나오는 연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강약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가 그게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건 눈치가 있어야 한다. 특정 단어 이해한다. 한국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일이 대화를 하거나 듣기를 할 적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듣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흘려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의 내용, 요지, 중요성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그 정도 들을 정도로 인지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 듣는다라는 거는 특정 단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법적인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가 있어요. 바. 뭐뭐랑 엔드가 있어요. 아니면 뭐 과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컴프리헨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A와 B 하면은 와는 뭐 필요 없고 A, B만 딱 들으면 AB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캐치하는
이해력, 눈치. 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발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그 발음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들을 때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를 아는 것은 발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음과 발음, 발음과 연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이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AI에 대해서 열심히 1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AI에 대한 듣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뭐 70세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10살짜리 아이가 들었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는 안 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어쨌든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언어 교환을 대략 한 5타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5타임이라는 거는 5명과 5타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어 교환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1분 말하기와 3분 대화하기를 집어넣습니다. 약간 초보에서 벗어난 초보상, 중초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으로 듣기 연습을 합니다. 사진. 사진을 보고 그 문장을 말하는 것은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진 없이 그냥 문장 하나 얘기해봐 이러면은, 만약에 그 문장을 말하는데 20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사진으로 하면은 한 5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5초 이하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고민을 덜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때 사진으로 문장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만약에 그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도큐멘터리를 공유해서 서로 그 문장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은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듣고 말하고 한 2회 정도 그 사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듣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음을 위한 단어 문장 공부를 하는데, 이 발음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발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5개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다가? 챗GPT에다가 뭐 실제로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명, 발전, 발굴, 그다음에 발사, 발뭐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 그다음에 영어다 그러면은 영어가 훗이다 그러면 휙. 뭐 F로 시작하는 단어 5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특정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단어를 만들어서 발음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보면 거의 모든 언어가 500회 이상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어와 문장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발음에 중점을 둬가면서. 그러면 언어 교환을 할때 상대방은 그 언어를 읽어주고 나는 한국어를 읽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과 표현. 여기서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문법을 분석을 해보면 문법은 심플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문법은 한 100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표현은 아마도 이거의 10배? 1000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표현을 살짝 구분을 해가지고 다양한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 본다. 예문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를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를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 줍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문장 공부도 해가면서 한국어에서 를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다그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는 어순이 어떻고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이 케미가 맞다 그러면 습득력이 저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언어 교환을 할때 내가 1이면 상대방은 3 정도, 3 이상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3인데 이 3이 1이 있는데 여기서는 초보. 이 사람은 뭐 중국. 이 사람은 엄청 언어를 잘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지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의외로 100. 근데 중간은 뭐한 50. 그다음에 초보자한테는 10.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3 이상으로 언어 교환을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안 배워서 하는 처음부터 3 이상은 할 필요 없고 처음에는 그냥 1대1 정도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을 더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 3명. 그러면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 틀리고 목소리 틀리고 발음 틀리고 관심 분야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사람 이상과 언어 교환하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어로 어휘 공부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When이 Vietnamese words about language exchange 이렇게 명령을 하면 좀 간단해요. 20개의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10개의 문장만 만들어줘 하면 바로 베트남 문장이 10개가 나오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한국어 문장이 10개가 나오고 그러면 요 단어도 막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20개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요 컨텐츠만 가지고도 20개의 단어를 언어 교환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은 내가 이 20개의 단어를 한국어로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베트남어는 일단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학습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떤 연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어 교환을 하면, 나도 한국어를 읽어주지만 상대방이 그 언어로 이제 20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을 읽어주고 또 서로 어떤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제를 선택해서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도 강의해서 공부한다. 이게 어휘 만드는 핵심. 아까 사진 듣기하고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챗GPT로 다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어 교환을 AI로 공부하자. 이렇게 챗GPT로 공부하죠. 그리고 굳이 유료를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료 3.5로 해봤는데 3.5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돈쓸 필요 없이 무료로. 줌도 역시 40분이면 딱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일본의 사진 공유할 때는 만약에 이 자료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공개를 하려고 한다. 어떤 필요의 목적에서. 그러면은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할 것, 무료 저작권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직접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소상권에 주의를 할 것.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끝난다면 상관은 없는데, 오케이인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공개를 한다 그러면 얘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예, 사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상대방이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사진을 쭉 갖다가 이렇게 그 사진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그 대다수의 어떤 컨텐츠들이 저작권을 조금씩이라도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로 아직은 챗GPT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저작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와 연음 따라잡는 방법.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한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합니다. 1차적으로 속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말을 속도로 속으로 따라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자막. 자막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막 읽기. 어떤 식으로 읽느냐. 내가 한국어다 그러면 한국어를 들어가면서 자막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를 듣는다. 그러면 3%를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막을 키면 내용은 내가 들어서 이해하면서 눈으로 이 자막을 읽을 때 단어와 어떤 문장과 어떤 표현에 점점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속도 따라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 들어가면서 또 자막을 틀어놓고 이 자막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학습 시간을 안 갖고 내가 그냥 평균 하루 1시간 이상을 유튜브 영상을 예를 들어서 시청한다. 그러면 그 1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도 같이 하는 거니까 약간 디스트랙션이 있겠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집중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거양득인 거예요. 일거양득. 일석이조. 하나를 하면서 결국 두 개를 얻는 효과가 있다. 이걸 잘 훈련하는 이 방법이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3분 대화 마찬가지. 추가로 3분 대화는 주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도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배우는 영어로 배운 다음에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챗GPT에서 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asy conversation with friend about sports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를 만들어줘요. 영어로 대화가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서로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배울 때 하듯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대화에 대한 어떤 연습을 좀 하고 이 3분 대화를 이끌어갈지 이것도 추가로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1분 말하기처럼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을 한다. 이상으로, 1분.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1분 듣기 가능한가? 1분 듣기 가능한가? 1분 듣기 가능합니다. 언어 교환을 하면서. 이게 60%만 가능해도 아주 성공적입니다. 60%.
왜냐하면 60% 가능하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듣기를 할때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 40%를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을 연습한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A를 연습한다. A가 뭐야? A는 아주 What is A?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60%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1분 듣기를 30%밖에 못했다. 30%밖에 못했어요. 그냥 대화 이거 하나만 들었어요. 나머진 다 몰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이게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1분 듣기를 할때 최대 60%까지 트레이닝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실제 그 외국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할때 어느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정도 60% 정도 베이스만 유지를 해줘도 나중에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아무리 10년이 지나도 거의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조금은 잘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1분 듣기 성공하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